남자 여자 몰라요. 여자도 남자 몰라요. 사소한 거 하나부터 너무나 다른 남녀. 애인과 섬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갔는데 배가 끊어졌을 때 탐구 생활. 먼저 남자의 탐구 생활이에요. 섬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온 남자가 허탈한 표정으로 여친과 함께 선착장으로 향해요. 여친과 바다 구경도 하고 해변도 걸었지만 이대로 돌아가기는 너무 아쉽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보호하사 시츄에이션. 풍랑주의보가 발령돼 배가 완전히 끊겼대요. 고로 오늘은 누구도 이 섬에서 나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선착장 직원을 껴안고 펄쩍펄쩍 뛰며 만세 삼창이라도 부르고 싶지만 무지하게 난감한 듯한 표정을 지어줘요. 여친이 직원에게 다른 방법은 없냐고 물어요. 남자는 속으로 아무 방법도 없어라 없어라 빌고 또 빌어요. 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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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래. 풍랑주의보가 해제되기 전엔 어린 밤프너치도 없대요. 여친이 발을 동동 구르며 걱정하기 시작해요. 남자는 걱정스런 표정을 지으며 여친을 위로하는 척해요. 어떡하냐. 하지만 본심은 지구상의 모든 태풍이 섬 앞바다로 직결했으면 싶고 그것도 안되면 폭풍 기우제라도 지낼 각오가 돼 있어요. 그런데 여친이 혹시 이렇게 되길 바라고 섬으로 온 게 아니냐는 음모론을 제기해요. 남자는 오빤 그런 남자가 아니라며 억울해 죽겠다는 듯한 액션을 취해요. 하지만 여친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을 거두지 않아요. 안되겠다 싶은 남자는 여친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나가서 다른 배편을 알아보고 오겠다고 큰소리쳐요. 빨리. 선착장 밖으로 나온 남자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기 시작해요. 남자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동네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아늑하고 분위기 좋은 민박집을 알아봐요. 배편은 알아볼 생각도 없고 만에 하나 육지로 가는 다른 배편이 있다고 하면 목숨을 걸고라도 막을 거예요. 약 1시간가량 민박집 탐색을 마치고 돌아온 남자가 선착장으로 들어와 온 동네를 이잡듯 뒤지고 다니며 육지로 데려다 달라고 호소했으나 이 파도에 배를 띄우는 건 자살 행위라며 모두 거부했다고 뻥까요. 여친이 또다시 울먹이기 시작해요. 남자는 내일 아침 첫 배 타고 나가면 되니 걱정 말라며 여친을 안심시켜요. 여친 내일 아침까지 어디서 기다리냐며 버럭해요. 남자는 글쎄 민박집이라도 찾아봐야 되나 하며 살짝 떠봐요. 민박집이란 말에 화들짝 놀란 여친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차라리 선착장 대기실에서 기다리겠대요. 오 마이 갓. 민박집 계산도 끝내고 왔는데 절대 그럴 순 없어요. 남자는 나도 선착장에서 기다리고 싶지만 이곳은 너무나도 춥고 어떤 위험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 위험하다고 설득해요. 안 가 여기 있어야. 그런데 아무리 달래고 얼려봐도 말을 안 들어요. 똥줄이 탄 남자는 어쩔 수 없이 오빠들의 필살기 오빠 못 믿어 분노 작전을 시행하기로 해요. 그래. 남자는 분노한 목소리로 혹시 오빠를 못 믿어서 그러는 거냐 내가 이렇게 믿음을 못 주는 사람이었냐 하며 화를 벌었네요. 여친이 살짝 쫄아 그런 게 아니라며 버벅대요. 여친이 버벅이자 남자는 더욱 가열차게 몰아붙여요. 못 믿겠으면 관둬라. 너한테 그런 의심 받느니 얼어 죽던 말던 터미널에서 벌벌 떨며 버티는 게 낫다 하고 큰소리쳐요. 당황한 여친이 미안하다며 민박집이라도 찾아보재요. 아싸 가오리 작전 성공이에요. 날아갈 듯 기쁘지만 남자는 됐다며 여친의 손을 뿌리치고 극도로 화가 난 표정을 지어요. 몇 번 튕겨줘야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민박집을 왜 가? 위험한데. 민박집은 위험한 곳인데. 오빠랑 나면 안 위험한데 내가. 완전 위험해 민박집은. 여친이 다섯 번쯤 빌고 빌었을 때야 비로소 남자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사과를 받아줘요. 남자는 굳은 표정을 유지하며 여친과 민박집으로 향해요. 화가 나지도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기쁨의 댄스를 추고 싶은데 억지로 화난 척하려니 참 힘들어요. 다음은 여자의 탐구 생활이에요. 남친과 깨알같은 당일치기 여행을 마친 여자가 선착장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배가 끊어졌대요. 난 몰라. 여자가 주저앉아 몰라 집에 갈래 라며 방방 뜨자 남친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배를 구하겠다며 자리를 떠요. 좀만 기다려. 남친이 배를 구하러 가긴 했지만 이미 끊긴 배를 남친이 무슨 수로 구할 수 있겠어요. 여자는 순간 빛의 속도로 머리를 굴리며 삐용삐용 비상사태를 수습하기로 해요. 이때 여자는 제일 먼저 엄마 얼굴이 쿵쿵 떠올라요. 만약 남친과 놀러왔다 배가 끊겼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헤엄을 쳐서라도 찾아올 엄마예요. 여자는 걱정하실 엄마를 위해 선의의 거짓말을 하기로 하며 학교 과제 때문에 친구네 집에서 밤을 새워야 할 것 같다고 뻥까요. 못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데 원래 엄마가 쿨하게 그럼 그러래요.
엄마가 여자의 말을 너무 쉽게 믿어주니 거짓말하는 게 백배 천배 더 미안해져요. 엄마에게 허락을 받자 여자는 또 다른 걱정에 휩싸여요. 어쩔 수 없이 이곳에서 1박을 하게 된다면 방은 어떻게 해야 할까? 남방을 쓴다고 우겨야 하나? 아니야 아니야. 남친은 아무 생각 없는데 나 혼자 오버하는 것처럼 보일까? 그렇다고 너무 쉽게 쫓아가면 쉬운 여자로 생각할까? 남친에게 쌩얼을 보여줘야 하나? 쌩얼 보면 많이 놀랄 텐데 어쩌지? 무진장 걱정이에요. 이때 여자는 문득 만약에 혹시 몰라 챙겨온 아주 기본적인 속옷 세트와 화장품들이 생각나 살펴봐요. 기본적인 화장품, 스킨 로션, 에센스, 선크림, 비비크림, 아이크림, 마스카라 등등 있을 건 다 있어요. 참 다행이에요. 동분서주 배를 구하던 남친이 헐레벌떡 돌아와요. 이때 여자는 얼른 걱정돼 죽겠어 표정으로 바꾼 다음 어떻게 됐냐, 배는 구했냐 하며 쉴 새 없이 다그쳐요. 그러자 남친이 완전 미안한 표정으로 내일 새벽 배를 타는 게 최선인 것 같대요. 내일 아직까지 어떻게 기다려? 남친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여긴 날씨가 좋으니 어디 따뜻한 민박이라도 들어가재요. 여자는 완전 좌절한 척 그 자리에 주저앉아 그럼 난 어떻게 하냐며 땡깡을 피워요. 여자 역시 빨리 따뜻한 방에 들어가고 싶지만 난 민박이란 단어를 생각해 본 적 없다는 듯 여기서 내일 새벽 배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방방 뛰어요. 자고 여기서 있으면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당산 밧대로 이 추운 날 바닷바람을 맞으며 냉바닥에 앉아있을 생각은 전혀, 네버, 추워도 없지만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보여줘야 남친이 여자를 쉽게 보진 못할 테니까요. 그러자 남친이 잔뜩 부은 얼굴로 지금 날 믿지 못하는 거냐며 버럭 승질을 피워요. 여자는 남친의 땡깡에 마음이 살짝 약해진 척해요. 어차피 여기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남친 뒤따라 민박집을 찾아가는 길에도 여자는 수만 가지 생각이 교차해요. 내가 지금 너무 순순하게 쫓아가 주는 건가? 아까 좀 더 튕겨줄걸? 하는 후회가 밀려와요. 갈등하던 여자는 마지막 필살기 튕김을 선보이기로 하며 민박집에는 가긴 하지만 방은 꼭 두 개를 잡아야 한다. 아니면 난 다시 돌아올 거라 주장하며 끝까지 난 절대로 쉬운 여자가 아니란 뜻을 어필해요. 오빠! 그동안 장안의 화제를 몰고 왔던 남